선생님이 알아서 하면 되고요. 진현호 위에. 어? 모니카 거기 있었어? 선생님이 물 마시고 거기 돕나 보다, 야. 자, 그래서 위에 대한 얘기 시작해 보도록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해보자 했으니까 좋습니다. 자, 넌뭘살 거니? 라는 표현인데요. 자, 일단 설명을 조금 더 하면, 이게 저 상대방에게 미래에 할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양념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묻는 말은 사실 좀 만들기가 힘들어. 우리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우리는 살 것이다라는 말을 묻는 말 하고 싶으면 그냥 어떤 글자를 바꿔. 글자를 바꾼단 말이에요, 우리는. 살 것이다라는 말을, 그렇죠. 우리는 살 것이니 이렇게 해서 묻는 말을 만들어. 근데 영어랑 우리말의 다른 점은 뭐냐? 얘들은 이렇게 글자를 바꾸는 게 아니고 단어의 위치를 바꾼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거를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 하면, 우리말은 굴절어라 그래요. 굴절어. 우리는 언어계통이 굴절어라는 언어기 때문에, 뭐, 그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글자를 바꿔서 의미를 바꿉니다. 뭐 나중에 이제 진효가 중학교 올라가면 어미라고 해서 글자의 끝부분을 어미라고 해요. 그 말고 우리 한국 어할때그 어자야, 한자 배워봤잖아. 그리고 꼬리 밑자야, 단어의 꼬리란 말이야. 단어의 꼬리를 바꿔서 뜻을 바꾸는데, 영어는 그런 언어가 아니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들은 글자의 위치를 바꿔서 묻는 느낌을 주는 거야. You are 하다가 갑자기 are you 한단 말이야. You go 하다가 do you go, do you 한단 말이야. You like 이러다가 do you 이래 버리면 묻는 느낌이 들도록 만드는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영어를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 건넌살 것이다죠. 그래서 넌살 것이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 You. Where by? 그렇죠. You will buy가 누가 다 하는 거죠. 누가? You가 will buy. 자, 양념씨 뒤에는 저 선생님이 양념씨 시작할 때 동영상에 설명했지만 뭐뭐 한다라는 의미가 와야 돼. 자,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시가 아니면 하다시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be를 넣어야 되는데 buy는 하다시이기 때문에 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선생님 설명은. 자, 그래서 누가 다 만들었어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죠. You will buy. 자, 그럼 예를 가지고 묻는 말 만들면 넌살 것이니는 뭐가 되고? Will you buy? 문장 완성하면 어떻게 된다? What 그렇죠. What will you buy가 되는 거죠. will you buy? 오케이. 뭐살 거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유 살 거래요. I buy some meat. 아이가? I will buy some 그렇죠. 앞으로 할 일이니까 양념 뿌려줘야지. 그렇죠? I buy some milk. 그렇죠. I buy some milk. 오케이. I will buy some milk. Some milk의 뜻이 약간의 뭐 우유. 이게 중요한 거지. 얘가 주인공이야. 자, 우유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언제, 어디서, 그렇죠. 무엇이라는 질문과 무엇과 우유는 서로 쌍을 잘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그래서 무슨 씨라고 선생님이 그동안 설명했냐? 이름 씨라고 설명한 거야. 어떤 것. 됐습니까? 자, 그래서 썬밀크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던 거야? What will you buy? 그렇죠. What will you buy? 라고 물었더니 I'll buy some milk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녀는 그 가게를 언제 닫을 것이니? 자, 어떤 여자가 미래에 할 행동을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럼 제일 먼저 만들어 봐야 되는 건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녀가, 그렇죠. 닫을 것이다. 이게 바로 누가 다예요. 자, 그러면 그녀가 닫을 것이다도 양념 냄새가 나죠. 그래서 그녀가 닫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She will close. 자, 원래 she가 하는 행동은 여기에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가야 하지만 양념 she가 들어가면 여기다가 이렇게 s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녀가 닫을 것이다는 she will close. 그녀가 닫는다는 she closes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 closes. 발음은 closes가 돼요. She will close. 자, 문장에 가장 중요한 거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자, 그럼 묻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닫을 거니? Where she close? Will she close? 그럼 문장 이제 완성하면 되겠네. Rachel,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The store가 그 가게란 뜻이니까 얘는 이거를 그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쓸 필요가 없죠. 얘 대신에 뭘 써요? 그렇죠. 그것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 가게. 그녀가 그 가게를 언제 닫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만 그녀가 그것을 언제 닫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누가 닫을 거예요? She will close. It at 7. 그렇죠. She will close it at 7. 뭐라고요? She 그렇죠. She will close it at 7. will close it at 7. 뭐라고? 아, 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냐? 여기 있어도 되는 거냐? 있어야 되는 거야. 영어는 우리말하고 다르게 단어의 순서가 중요해.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너희들이 못 알아들어, 초등학생들은. 이걸 어순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어순을 선생님은 따로 안 가르쳐.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이거 묻고 답하는 말을 선생님하고 같이 하다 보면 저절로 어순에 대해서 알게 되도록 선생님이 수업을 짜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지금 너희들은 사실은 다른 선생님들이 어렵게 설명하는 주어동사 어쩌고저쩌고를 선생님은 주어동사란 말을 안 쓰고 수업하고 있는 거야. 주어동사라는 말, 뭐, 명사, 형용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 동사. 그치? 근데 선생님은 그런 말을 초등학생들한테 별로 안 좋아하냐. 왜냐하면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 걸 가지고 설명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말로 다 바꾸,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일부러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순도 그냥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수업을 설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어렵게 얘기하면 그녀가 닫을 거라 그랬잖아. 자, 잠깐만, 뭐 어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할게. 자, 영어는 다른 선생님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면 주어랑 동사라 그래요. 선생님이 누가 다라고 한게 사실은 네가 다른 데서 들었던 주어 동사야. 영어는 주어 동사를 이렇게 붙여놔. 근데 주어 동사를 붙여놓는다는 말보다는 그냥 누가 다를 만든다고 얘기하면 돼. 그냥 누가, 그녀가 뭐 한다? 닫을 것이다. 그러면 그녀가 닫을 것이라 그랬는데 남아있는 말은 이거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거든. 근데 영어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얘가. 그래서 얘를 꼭 여기다, 그녀가 닫을 거라 그랬으니까 무엇을 닫는지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언제 닫는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부터 놔둬야 돼. 뭐다좀 다른 선생님들 말처럼 어렵게 하면, 그렇지. 그 다음 누가 다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다가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앞에 있고, 기차놀이에서 마치 기관차가 제일 앞에 있는 것처럼 문장을 끌고 가는 부분이 제일 앞에 있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야. 기차놀이 할 때처럼 이렇게 뒤에 갖다 붙이듯이. 아, 얘 무엇이란 질문하고 언제라는 질문 둘 중에 얘가 더 중요하니까 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비 그런 표현은 그것은 뭐뭐 한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인 거야.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은 좋아요, it is good. 뭐, 그것이 갑니다. 그렇죠. 뭐, 그런 표현할 때. 그러니까, 그때는 it이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것이 어떻다?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문장 다시 분석해 보면, it은 뭐 대신 온 거고, 자, 이 사람이 아무래도 장사하는 사람 같아. 그렇죠. The store 대신 왔고, S7의 뜻이 뭐니까? 7시에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어울려, 6가지 중에서? When?
그렇죠. 언제? 7시. 서로 짝이 잘 맞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던 거야? When will she go? 그렇죠. When will she? 그러니까 영어는 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이 표시해 놓은 게 아무렇게나 해 놓은 게 아니야. 전에 수업에서 문장에게 6가지 질문을 할수 있다고 그랬어. 모든 문장에는. 그 6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걸로 잘라놓은 거예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는 안 자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시간은 똑같이 됐는데요. 오케이. 뭐 다른 것도 설명 많이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요 정도 해도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열심히 연습했는 건 다음 시간에도 그대로 남아 있을 거니까. 근데 또 까먹죠? 아까 진유가 얘기했듯이, 맞아. 이 공부라는 건 특히 언어를 공부하는 건 했다가 까먹고 하면서 익히는 거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